안녕하세요. 사람들이 8월,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인데 휴가를 안 간답니다. 왜안 가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여행 가서 돈 쓰자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저도 앞으로 이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뭐 어디 여행 가자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잘 못하는 거죠. 점점 이제 사는 게 빡빡해지고 힘들어진다라는 걸 이제 더잘 아는 겁니다.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안전하게 잘 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비 줄이는 거 말고는 당장 없죠. 이제는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를 거고 밥값도 오를 거고 밥값 만원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미 밥값 15,000원, 16,000원 시대가 된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빡빡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이제 위축이 되는 거죠. 세끼 먹는 게 아니라 밥두끼 먹는 걸 그냥 그럴싸하게 뭐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려스럽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해야죠. 정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 지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짓과 사기도 난무하고요. 세상에 쉽게 살아가는 게 있겠습니까? 참 많이 어렵고 막막하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좀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는 게참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잘안 됐죠. 걱정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는 뭐 부동산 대책이라 그래가지고 뭐 8월 8일 뭐 부동산 대책 이런 게 해서 내놨던데 뭐 무제한 매입해준다. 22조 들여가지고 3만 6천채인가요? 뭐 매입한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의 정부가 돈이 있나?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죠. 대한민국의 부동산. 지금 명목 가격은 수십억인데 사람들이 마음만 부자인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당장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참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부동산 사야 된다. 뭐 어디 뭐 동탄에 어디 청약 당첨되면 10억 번다, 5억 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참 사는 게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요. 그렇게 수월하거나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우려하고 더 염려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게 앞으로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환위기라고 하죠. 내부, 내수, 이제, 내수가 완전 죽었답니다. 소비가 급감했답니다. 급나서 이제 어디 가서 뭐사 먹지도 못하는 거죠. 4인 가족이 어디 가서 밥 먹으면요. 그냥 10만 원 생각해야 되니까요. 8만 원, 10만 원요. 꺽꺽거리죠.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그냥 이 무더운 여름날, 그냥 집에서 에어컨 틀고, 그냥 밥 챙겨 먹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 거죠. 앞으로 참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삶이 더 빡빡하고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뭐 20년 만에 닥친 카드 대란이라 그러는데요. IMF 때보다도 카드 연체가 더 심하다라는데요. 카드론 돌려막기도 이제 점점 이제 쉽지 않아지는 거죠. 자영업자 100만 명 넘게 폐업한다 그러고, 신용불량자 넘쳐난다고 하고, 이제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어떻게 살아가려나 라는 걱정이 막 드는 거죠. 영화 조커가 뭐 인기를 끈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커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무자비하게 악인이 된게 아니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흘러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영업해서 폐업하고 망하고 돈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저 밑바닥으로 아래로 아래로 추락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닌 거죠. 비정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세상에 대한 증오심이 엄청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뜯고 뒤통치고 등에 칼 꽂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제대로 된 이제 의사소통은 잘안 되는 겁니다. 저도 참 희한한 게 최근에 지하철을 타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게. 염치가 없는 나이든 노인들도 많이 보이고, 정신 나간 청년들도 보이고,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냥 지하철 칸을 옮깁니다. 저도 모르게 저 아래에서 울컥거리는 혹은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쳐다보게 되는 저의 시선도 제 스스로가 느껴지는 거고요. 이게 뭔가 내가 좀 이상한 놈인가? 내가 또라이인가? 뭐 이런 착각도 생기기도 하고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그런 건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좀 많이 혼돈과 혼란과 충격과 무질서가 아마 난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요금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솔직한 심정이 왜 노인들에게 무료 승차하게끔 해주냐? 버스는 무료 승차냐? 아니잖아요. 지하철 요금도 노인들에게도 요금을 받아야 되고 저소득층들에게는 뭐 별도의 뭐 바우처 같은 걸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인이 이제 천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들에게 다 무료로 해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덤탱이를 씌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앞으로 이제 각종 의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고비용 사회가 되면서 고물가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제 여유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다른 세대,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나 증오도 아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욕을 무지하게 많이 먹고 있죠. 거의 막장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정말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민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증오심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좀더 우려스럽고 좀더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이제 혐오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부로 남들과 엮이지 않고 최대한 거리를 두고 좀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되겠죠. 좀더 조심하고 좀더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많이 막막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러운 게 지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삶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행동들을 또 그에 걸맞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수월하게 순탄하게 척척척 흘러가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제 이야기도 내 자신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숨에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이런 것보다 시간을 드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난 이후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급한 마음이 생길수록 좀더 돌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한 번, 두번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수침체가, 내수불황이 더욱더 극심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습들도 잘좀 구상해 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